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고속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인간의 몸으로 따지면 혈관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우리나라도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가장 먼저 추진한 게 경부고속도로였잖아요. 도로가 잘 갖춰져야 사람과 물건이 이동하고 사회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도로가 엉망이면 물류가 잘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사회가 단절되고 산업 발전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평탄하고 반듯하게 도로를 잘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유지 보수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국력의 척도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도로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수준인데요. 이건 북한의 김정은도 스스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지난 2018년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비행기로 오면 잘 마중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오죽 도로가 낙후되었으면 혹시나 차로 오겠다고 할까봐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도로 사정을 공개하는 게 용납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현재 북한은 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도로는 철도로 접근되지 않는 곳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한 화물 운송의 90%를 철도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철도가 엄청 최신식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요. 그나마 도로보다는 사정이 낫다는 뜻이고요. 그 때문인지 김정은이 순방을 나설 때에도 주로 철도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고속도로는 총 11개 노선이 있는데요.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도 톨게이트가 있을까요? 북한은 원래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았었는데요. 2018년부터 평양원산 신고속도로를 완공해서 해당 구간에 톨게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톨게이트는 오직 카드로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 전용 전자카드인 미래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금은 승용차 기준 평양에서 원산까지 194km를 왕복할 경우 약 8유로 정도라고 하네요. 2019년 기준 북한의 고속도로 총 연장은 658km로 남한의 고속도로 총 4767km에 비하면 14%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1994년도에 이탈리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의 안내원이 대표단들을 데리고 평양개성 고속도로에 방문을 해 소개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이렇게 넓은 도로가 있느냐고 이탈리아 대표단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이 로마 시대부터 다가온 도로 기술이 있는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아주 웃긴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그냥 뭐 농촌에 가면 이런 도로가 있겠다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북한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주요 고속도로 노선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평양 개성 고속도로는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했을 때 이용하기도 했던 도로인데요. 다른 도로에 비해서는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 평양개성고속도로는 1차로 시속 120km, 2차로는 100km로 속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속을 할 수 있을 만큼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앞서 김정은이 도로 사정이 안 좋다고 이야기한 걸 봐서는 그 사이에 또 관리가 안 되어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진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고속도로 전 구간에 커브길이 두 번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직선화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고속도로이기도 합니다. 전체 170km 구간 중에서 휴게소는 은정 휴게소라고 황해북도 봉산군에 단 한 군데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시흥 하늘휴게소처럼 도로 공중에 휴게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평양개성고속도로에서는 신천사리원고속도로가 지선으로 연결되는데요.
이 신천에 김정은의 별장이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도로는 신천 근처의 나들목 외에는 중간에 나들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욱 김정은 일가의 전용 도로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양 희천간 고속도로는 묘향산 관광을 목적으로 개발된 도로인데요. 김씨 일가가 묘향산 특각을 방문하기 위해 만들었다거나 또 유사시 중국으로 빠르게 도피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목적 중에는 북한 핵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 핵시설이 있는 영변군과 희천시, 강선지구가 모두 이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또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인 평양순환공항을 지나기 때문에 기존 평양순환고속도로가 이 고속도로에 흡수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평양에 들어올 때 주로 이용하게 되는 도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운데 중앙분리대 개념의 화단이 있는 게 특징이네요. 원래 이 북한의 고속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가 군사적 목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떤 곳은 뭐 중앙선도 안 그려져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뭐 차들이 별로 없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중앙선도 안 그려놓은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도 사실 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이 충분히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높이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터널 같은 데에 미사일 발사 차량을 숨겨놓고 있다가 불시에 나와서 쏘고 다시 숨어 들어가는 거죠. 평양 남포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경인고속도로 같은 노선입니다. 북한에서는 청년 영웅 도로라고 부른다는데요.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인력만으로 2년 만에 만든 도로라서 김정일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여기는 왕복 12차선으로 북한 도로치고는 폭이 아주 넓은 편인데요. 여기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여기 도로를 주행하는 영상이 있는데 고속도로인데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그렇네요. 평양 원산 간 고속도로는 수도 평양에서 원산까지 동서를 잇는 노선인데요. 우리나라의 영동고속도로와 비슷한 느낌이죠. 이 태백산맥을 넘는 노선인 만큼 교량과 터널이 많은 편입니다. 고속도로인데도 뭐 어차피 요금도 없고 차들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 도로와 평면 교차를 해버리는 모습이네요. 원산 금강산 고속도로는 평양을 거치지 않고 동해안을 따라 건설된 고속도로입니다. 뭐 고속도로라고는 하지만 왕복 2차로의 도로이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노선의 80%를 7번 국도와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 선전용으로 이름만 고속도로라고 붙여놓은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사정이 이렇다고 해도 북한 도로가 사실 대부분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쭉 깔려 있는 것만으로도 북한에서는 고속도로라고 부르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산에서 이어지는 고속도로로 원산 함흥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아직도 계속 노밤만 닦아놓고 본격적인 건설은 시작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전체 노선에 걸쳐서 노반은 꽤나 많이 닦아놓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건설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함흥에는 뭐 비료나 기계화학 등의 공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함흥 쪽에서 생산된 그런 공업 제품들을 북한의 서쪽 수도권에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길이가 33km 밖에 되지 않는 평양 강동 고속도로도 있고요. 중국의 투자를 받아서 개성과 신의주를 잇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건설할 예정이었는데 중국이 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도로랑 철도를 깔아주고 30년간 운영한 뒤에 북한에 운영권을 넘겨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기사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물 건너간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무역을 하고 뭔가 경제발전을 도모할 생각이 있었다면 사실 다른 노선보다도 이 중국과 연결되는 신의주 노선을 가장 먼저 뚫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아직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거는 북한이 정말로 민생경제를 발전시키고 조금이라도 개혁개방을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신의주와 개성을 잇는 노선은요, 계획상으로는 가운데 시속 2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복선철도,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양쪽으로 편도 4차로짜리 고속도로를 건설한 뒤에 그 바깥쪽으로 철조망을 쳐서 밀폐식으로 국제 전용 철도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하면은 이거를 서울까지 연결을 해서 현재 북한 때문에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대륙과 연결하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을 꾸기도 했었던 거죠. 문재인 정부 때요. 그렇지만 뭐 보시다시피 비핵화도 난망한 상황이고 북한이 워낙에 폐쇄적이고 불안정한 곳이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이런 대규모 SOC 사업을 한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솔직히 뭘 믿고 북한에 이런 철도와 도로를 깔아주겠습니까? 성공적으로 건설을 한다고 해도 뭘 믿고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가겠어요? 언제 납치될지도 모르는데. 예, 개성공단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실가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이 변화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고속도로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 바로 꼭 한 번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